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 부산 국제 모터쇼가 지난 주말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통신사 중에서 유일하게 SK텔레콤이 참여를 했습니다. 바로 UAM 기술을 선보이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SK텔레콤이 개발 중인 UAM 에어택시 체험 공간을 선보였고, 이 시뮬레이터 개관 첫날 만에 500여 명이 탑승을 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은 2025년에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팀앱을 기반으로 한 MaaS, 이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구현해서 팀앱으로 UAM 예약과 탑승은 물론 착륙 이후에 지상교통 연계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UAM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조 원 규모에서 2040년 730조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어제 인천에서 일본 삿포로 노선 운항을 재개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2년 4개월 만인데요. 한일 양국 항공사 중에서 대한항공이 처음이고요. 지난달 하네다 노선 재개에 이어서 이렇게 한일 노선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는 모습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국제선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대한항공의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화물 사업은 계속해서 호조를 이어오고 있고 여기에 여객 수익도 증가한 영향인데요. 반면에 LCC사들은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주와 유럽 여객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 같은 단거리 노선의 회복이 아직은 느리기 때문인데요. 이 대한항공 이슈와 함께 또 항공주별로 엇갈리는 실적과 전망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IPO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인 성일 하이텍이 오늘과 내일 일반 청약에 들어갑니다. 앞서 기관 수요일 측에서 경쟁률이 2269대 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5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청약을 거쳐서 오는 28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성일 하이텍은 2차전지에서 코발트와 니켈 등 유가금속을 추출해서 판매하는 기업으로 업계의 최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전 세계 주요 완성차 그룹과 그리고 배터리 제조회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안정적인 공급망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시장에서는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성일 하이텍이 상장 후에 코스닥 대장주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 진행 상황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지난해 축구장 100개 면적인 70만 3천 제곱미터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생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요 급증에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설 가동률을 100% 가깝게 끌어올린 결과인데요. 앞으로도 삼성전기는 조 단위의 투자를 이어가면서 하이엔드 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3강에 올라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국내 최초로 서버용 FC-BGA 제품의 양산을 시작해서 이 서버와 네트워크, 전장 등 하이엔드 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패키지 시장 규모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 전망되고 있고, 또 삼성전기의 강력한 성장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판 관련 뉴스들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도 살펴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